이동통신사들이 5G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무제한의 전면에 앞세워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무제한이 아닌 조건부 무제한이라는 사용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일일 사용량이 제한된 5G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 약관에만 이를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사용자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월 85,000원과 9만원대에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두 종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6월 말까지 해당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24개월 동안 속도 제한이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 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 2일 연속 150GB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 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더욱이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자료에 일 50GB 제한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일 50GB 제한이 상업용으로 쓸 경우에만 차단할 것이고 요금제 출시가 늦어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한 것이라며 일각의 비난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